스파레드 S 회원들의 첫 모임이죠. 저녁 식사는 끝났고 그래서 그 지금 뭐 이렇게 좀 단서를 나누고 있고요. 네, 한 분 한 분 영상을 담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렬하게 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오신 자. 첫 봤다? 안녕하세요. 아, 맞습니다. 아, 지금 잠시, 네, 맛있는 거 먹다가 갑자기 마이크 들어와가지고요. 살짝 가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저희 스파레조 S클럽의 처음 모임이고요. 저는 이제 그 여기보다 좀 더 전에 소금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소금쟁이부터 해서 지금 소금쟁이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S클럽에도 처음으로 이 모임에 오픈 모임으로 와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협회 활동을 했으니까 협회장님 가르침에 따라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물건도 몇 개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떻게 오셨죠? 오시게 된 이유? 첫 네. 워크샵이긴 한데 네. 오늘 워크샵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회의할 내용. 사실은 이제 지금 저희가 모이고 있는 그 리치클럽의 이 S 클럽은 웨스웨원 클럽은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은 6월 달 처음에 모여서 운영진이랑 이제 그 저희 회장 그 선출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을 구성을 한 다음에 회칙이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친목 그래서 사람들 얼굴도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기 그 공유매사협회에 아산의 스파레즈에 오프로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오프에서 얼굴도 보고 오늘 이제 회칙도 만들 거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발대식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왔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각오요. 사실은, 제가 소금쟁이를 몇 년 동안 해와서, 소금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저희가 생각했던 소금쟁이랑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발전한 모습들이 저희가 처음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 S클럽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가입을 주저없이 한 것이 지금은 저희도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발전을 할 거고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으나 최소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바라본 여기 협회에서의 활동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오늘이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클럽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도 협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회의 주된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저 자체 모임 그 다음에 협회의 발전, 개인의 발전 그런 것들을 함께 도모하게 되는 모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소금쟁이로 활동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타 계속적으로 소금쟁이 활동을 이제 해왔던 어떻게 보면 이제 초창기 협회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태환님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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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번 잠깐 할게요. 예. 지금 네. 미경 씨는 SU 네. 회원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또 회장으로도 선출이 됐고. 예. 그래서 짧게 네. 제가 양해의 말씀 드렸고 예. 한 3분 정도 예. 독일안의 경매 이거 이거는 이제 실시간은 아니에요. 아, 예. 등록을 하고 네. 편집을 다 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네. 독일안의 경매양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예. 간략하게 자기 소개. 아, 이왕 다 아시는 그런 거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고
네. 그래도 내가 누구다. 예. 아, 예. 저는 경북 김천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는 강미경이고요. 나이는 53살입니다. 그리고 예. 스파레즈 S에 가입하게 된 이유. 아, 저는, 저는 이제 미용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원을 나오고 난 게 스파레주라고 비유가 되고요, 제 마음속에. 이제 미용업을 이제 오픈하기 전에 또 기술을 닦기 위해서 다른 미용실에 취업을 해서 배우는 과정. 그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에는 S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예. 예. 아, 예,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제 우리는 미용으로는 특강반, 연구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쪽이 여기에 스파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들어서 아는데 네. 회장 선출된 회장이잖아요. 아. 어떻게 회장으로 선출됐는지. 아, 예. 대표님이 그냥 제가 가운데서 이제 여기저기에 이렇게 화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잘 못한다고 막 그랬는데도 대표님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투표를 하자 했는데 네, 은영 씨가 또 추천을 또 하게 돼가지고 얼떨결에 중국집에 대표님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갔다가 예 네, 그날 그렇게 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회장이 됐는데 네. 책임이 막중할 것 같아요. 네, 좀 각오 그래요. 한마디. 아, 각오 한마디. 그냥 예, 저야 뭐 협회가 또 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아 대한공익협회 이러면 딱 그러고 우리가 거기를 졸업했다 이러면 되게 다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로 잘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바랍니다. 예,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천에서 오신 강미경님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네, 기용 씨 인터뷰 가능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얘기 있으나 얼굴 나와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아유. 그냥 그쪽에 계시면 되죠. 아니야. 네. 근데 지금 미등록이고 제가 미등록은 뭐냐면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네네. 편하게 말씀하시고 제가 이제 라이브는 아닙니다. 그냥 편집하고 그냥 다 자를 거예요. 아 예. 나도 긴장했잖아.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는 다 알지만 네. 우리 경매왕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모르니까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마디 네. 내가 누구고 스파레즈는 어떤 동기로 가입했겠지 이거보다 네. 나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레즈 20기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스파레즈 20기로서 이 올해 4월까지 네. 4월에 올해 이제 교육을 5월에 교육을 마치고 계속 열심히 물건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제가 그 협회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처음에 이렇게 재테크 돈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연히 돈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부동산을 해야겠네.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게 좋은 게 있네. 경매를 또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수많은 그 경매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름 열심히 다 듣다가 보니까 그중에서 거르고 보니까 마지막에 최고 고수가 남는 거예요. 그 고수에 따라서 온 게 저희 그 스파레즈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 스파레즈 졸업은 했지만 그 계속 이런 스파레즈 졸업했을 때 감정이나 이런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려고 지금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첫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모임에서 어떤 뭐 아까도 회칙 같은 것도 얘기하고 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산에서 모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그 이제 리치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S 회원들만의 어떤 그 독립적인 이제 스스로 이제 경매를 해가는 사람들끼리 어떤 공통적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아시겠지만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네, 필연적으로 이런 모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저희가 그 스파르주 과정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막 많이 아는 것도 사실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뭐 새로운 교육을 하고 스파르주처럼 새로운 교육을 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하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임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저희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도 가져오고 이런 식의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지려고 지금 첫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간만에 졸업하고 간만에 그 다 해가지고 사실 정도 많이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이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반갑고 반가운 건 일단은 두 번째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이제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지 이제 협회님 도우시고 하시면 이제 깊게 얘기를 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임 지금 잠깐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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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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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용 씨 저희 20기이고 작년이 아니죠. 5월달 졸업한 기용씨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스파레즈 워크샵, 그러니까 SA1들의 모임, 첫 모임인 스파레즈 SA1의 워크샵을 브이로그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 스파레즈에서 첫 모임인 SA1의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